남자 중에 이렇게 탱크는 처음 봤네. 우리 기준으로 웃어 봐. 천상 별로야 씨마. 호중에 디스 나누고 별로. 어떻게 잘 지내? 너무 깔끔하고 멋있고. 왜 말하고 있지? 근데 지어서가 아니고 지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좋아. 가정적인 남자. 자기소개하면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던져서 만약에 여기 그래서 그 줄다리기가 중요. 아 당기면서 하나 둘 개그맨이 노잼이라뇨. 나는 웃긴 놈이야. 근데 나비를 낳는다. 물건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 그치? 열정 받은 가득해. 왜 이렇게 열심히들 해? 다음에는 나는 이 다음 안정에 대비가 말이지. 어차피 구조적인 있으면 나 메탈 나갔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게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하는 거 같아. 우리 엠파브님. 아, 왜 그래? 아니 카톡만 한다고 왜 자꾸 나와. 저희끼리 안무순간에 딜이 있던 쿠마시처럼 게임 나면 어떻게 돼? 근데 나는 그게 8개 나와. 저 사람이 노래를 틀어주고 있지. 오오오 와 와 와 달라졌어. 금색으로 바꿨어요. 뭔가 업그레이드 됐어. 야, 업그레이드 됐어, 업그레이드. 네. 근데 오늘 우리 안 싸우겠지? 네. 막 신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막 신이 안 났던 것도 되게 많았잖아. 사실 저번에 많이 기빨렸잖아요. 어제 게임 하다 보니까 다들 좀 피곤해하고. 맞아요. 난 재밌던데. 아, 재밌어? 네. 아, 재밌었어?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그치 그치. 응. 게임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저번에 막 엄청 불만 많고 막 영화 많이 하시고. 벌써부터 불만 가득하신데. 똑같은 걸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성격 자체가. 아 새로운 거 해야지. 네. 근데 항상 아니다가 아니고 제시보다 제시. 제시가 중요해. 언제 시작해요? 언제 시작하네. 벌써 질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시작했다. AI PD 엠파고라고 합니다. 오! 옷이 바꿨어요! 앉아있다. 옷이 바뀌었네? 오, 캐주얼하게 바꿔 입으셨네. 사람 같아졌어. 오! 이제 진짜 PD가 됐네. 와, 자기는 앉아서 하네. 아, 들어간다. 오늘도 출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차의 출연료는 여러분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출연료는 10,000원입니다. 와. 과연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 엠파고는 발전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D님, 저 파투예요. 오늘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진짜로. 준비됐습니다, 저는. 강한입니다. 우승 가자! 왜 저래?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미션 제시 전 미션에 필요한 소품을 제공해 드릴게요. 예. 뭔가 이게. 원래 있던 거 아니었나? 못 들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수만 줄었어요. 줄이 얘밖에 없네. 응. 얇은 줄이 없네. 헤드를 하나밖에 안 줘. 이미 선점하셨네요. 지난 우승자였던 윤비님, 원하시는 미션 네 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How about like 자기소개? Wow. Mm-hmm. 자기소개, right? Mm. But not like the basic stuff. Okay. 형이 진짜 하고 싶은 딱 네 가지 딱 말하면 그냥 내가 하면 난 내가 독단적으로 딱 다 말할 거야. Oh, how about this? You have to tell the truth about your perception about the other person. 오! Yeah. 해포 게임? 감당할 수 있겠나? 제가 게임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팩폭 게임입니다. 각자 나머지 9명 참가자들에게 2분 내외로 솔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칭찬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거를 반말로
해야 됩니다. 야자 타임처럼. 분위기 삭막해지는 거 아니야? 갑분싸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이 자신 있는 두 가지 미션인 서로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하는 미션과 반말로 하는 미션을 조합해서 새로운 미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미션의 이름은 솔직한 반말 평가입니다. 이 미션에서는 모든 출연자들이 서로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반말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자 차례대로 다른 출연자를 지목하고 그 사람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반말로 해야 합니다. 단, 평가는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비판이어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미션에 필요한 소품은 없으며 출연자들의 솔직함과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냥 간단한 오케이. 거네? 네, 간단하고 되게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 건설적인 네, 건설적인, 네, 건설적인 비판을 해라.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게 각자 한 명 지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목 당한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또 그쵸, 지목하고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좀 빨리 가니까 오케이. 어, 이거 많이 아플 거 같은데? 네? 아니, 아파야지. 근데 윤비야 먼저 나가. 네, 잠시만요. 오, 시작됐어. 시작됐네. 윤비님,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아, 짜고 있다. 아니야, 한 명 하는 거 아니야? 윤비야, 네가 한 명.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래. 할지. 야, 나오 빨리 해, 진행. 알았어, 빨리 하자. 야, 본색이 드러난다, 이제. 지금부터 반말이니 저도 반말하겠습니다. 윤비야, 빨리 시작해. 알았어, 할게. 아, 그래, 나와. 아, 아니. 멋지다. 자, 이제 시작하게. 아, 좋아. 딱 지목 당한 사람만 일어나서 듣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 좋아, 좋아. 난 일단은 당연컨대. 영철아. 일어나. 영철아, 너 왜 이렇게 꼰대냐? 어? 지금 시대가 지금 2023년도야. 어? 2007년도, 2000년대 초반 그런 그 예능 진행 좀 하지 말자. 그래. 아, 여기까지. 어, 별로 안 셌어. 난 더 심한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 어떡해. 벌써 기분 잡치신 것 같다.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렇네. 잘하려고 하다가 이제 꼰대 소리 내니까 좀 기분이 그런데. 그럼 더 잘해. 오, 세다 세. 그러면 나도 한 명을 지목해서 하면 되지. 네. 나는 정유준. 네? 아, 나 오케이. 일어나라고. 어, come on. 뭐라고? come on이라고 했어? 너 그냥. 입 딱 다물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니, 윤비가 방금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난 뭘 할 수 있어? 어우, 세다, 너무 세. 그래서 오늘 건설적인 얘기로 내가 진짜 너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나댔었어. 그리고 그 파투가 설명할 때는 네가 대신 나서주고. 내가 얘기할까 아니면 너가 얘기해? 내가 얘기. 자, 파토. 엠파고님. 파토가 해. 아니 파토가 한다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너의 의도도 보여. 너 진짜 잘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파토가 도와달라 해서. 지금도 말 좀 들어줘.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말고. 아, 알았어. 타이밍 좀 맞추자고. 알았어. 영철아, 릴렉스.
싫어. 이렇게 중간에. 물론. 네, 시간 제한 있습니다, 저희. 아, 내 말이 너무 길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아, 했잖아, 말 다 했잖아. 조용해, 그냥 다 듣고 해. 빨리 조용해. 그러니까 다 조용하고. 난 다 알아들었어. 난 니네들, 내가 말하는데 니네들이 말이 더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너도 도와줄 거지? 너는 안 도와줄 거야. 아, 나 빼고 다 도와줄 거지? 나 계속 도와주는 거 안 봤어? 그래, 공 한번 하자. 뭐 하는 거야? 얘기를 전혀 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드니까. 이제 아, 나 바로 나가는 거야? 대관 시간 2분. 2분 내에 끝내주세요. 영철아, 아, 일어나. 어딜 앉아? 왜 앉았어? 오 마이 갓. 아, 영철아, 엄살 좀 부리지 마. 우리가 피지컬 게임을 하고 싶은데 영철이 너를 배려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최대한 형으로서 배려하려고 했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닌가? 착한 척하지 마. 오! 이거 뭐 쇼미더머니야? 상처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좀 너무 길다. 그래? 있잖아, 다 챙겨주는 척하면서 너의 몫을 챙기고 있는 거 다.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우린 바보가 아니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오 마이 갓. 지금 나 이거 저기 앰퍼고 나 안 할래. 나 이런 아, 이거. 근데 진심으로 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 파이팅 파이팅. 야. 나는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하기 좀 그렇고 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 피디님이 대장인데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피디님이 딱 말하는 거 자기 생각에 있는 네 가지만 말하면 되는데 그걸 상의하고 하면 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없다 생각해. 그리고 항상 모든 미션이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이게 좀 같이 으쌰으쌰 하면 될 것 같고 사람이 말하면 또 듣고 나는 지금이 너무 좋고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우리가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가 부탁드릴게요. 야, 착한 척하지 마. 뒷끝이. 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한 명 해야 되죠? 그럼 서연. 오. 서연. 이건 뭐 내가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아온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많은 경우에서 여자가 조용히 있고 좀 수동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보면 선이가 너무 자기 의견도 피력 안 하고 근데 또 들어보면 자기 생각은 다 있는데 그걸 나서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걸스 파워를 가지고 나서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확실하다. 와, 진짜 건설적이다. 건설적인 얘기. 한 명 더 할게요. 가만히 하자. 일어나. 나는 강한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나중에 인류가 AI랑 같이 살게 되는 모습을 대표하리라고 생각하거든? 강한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 AI가 저렇게 했잖아,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AI는 진짜 인간 피디의 그 이상을 넘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AI 믿어보자라는 마인드예요, 저는. 나는 그게 좀 걱정이 됐어. 나중에 인류가 그냥 AI가 주는 결론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를 강한이 얘기해서 내가 느끼고 약간 흠칫했거든? 즐겁게 하고 다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비판적인 사고를 좀 길러서 의미도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윤비.
아. 오. 아, 일단은 자꾸 정치적으로 판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있는 자세 의논해서 방향성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자기 사람 끌어들이고 사실 나는 유준이가 저렇게 된 게 윤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내가 어떻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유준이가 윤비한테 끌려가기 전에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음모론에 빠져서 광신도가 된 것처럼 나 윤천지에 빠진 거야? 오히려 좋은 거지. 오히려 좋다니. 그건 아니지. 자꾸 뒤에서 이렇게 소수로 얘기하지 말고 다 같이 얘기해서. 근데 나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내가 뒤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의견조차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난 느꼈었고 나는 영철이가 조금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거든 처음에. 그래서 난 뒤에 가서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좀 깨자. 그게 내 취지였거든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얘기하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영철이가 강압적인 분위기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가 느낀 게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아니거든. 그렇게 안 느꼈던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자 생각하고 소수만 의논을 하고 하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니까 다 같이 터놓고 나 같은 경우에는 결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고 여기에 결이요? 나 누군가 했어. 나? 하니. 아, 그래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둘이 이름이 헷갈려서 그래. 헷갈려. 그래서 다 같이 의논해서 하면 더 서로 원하는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너가 이렇게까지 많이 말한 거 나 처음 들었어.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에도 내가 말한 거보다 네가 훨씬 많이 말했어. 자, 여기까지. 다음, 마지막에 락영이가. 락영. 해피. 저는 강한. 네? 약간 너무 맹신을 하더라고, AI는. 근데 나도 결이 언니랑 생각이 비슷한 게 너무 AI만 믿다 보면 우리가 막 피구를 하다가 뽀뽀하다가 막 짜장면 먹다 약간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도 그걸 다 너의 긍정대로라면 진지하게 뽀뽀를 하고 진지하게 짜장면을 먹고 진지하게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잖아. 근데 AI 말만 믿고 마냥 즐기러 온 거면 호캉스를 가지 여기 왜 왔니? 아니 근데 난 여기 호캉스 온 것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너만 호캉스야. 다들 다 진지해 지금. AI 저 바보야. 저 멀뚱멀뚱 앉아서 뭐 했던 말 또 하고 자기가 했던 말도 모르는 PD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네,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지. 저는 우리가 미래 한 20년 해는 그 후에는 진짜 인간 PD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실험적인 도전을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 실험적인 도전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오히려 얘가 실험하는 거에 나는 의미를 두고 싶다라는. 너는 내 말에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구나. 누나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차례다. 네 차례가 아니잖아.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면 긍정적인 거 빼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변할게요. 그래. 야 이거 딱 하고 나서 패들이 딱 이제 반반 아니는 거 같은데? 오늘 게임 점점 볼만하겠어. 이 모든 거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영철이 형님 너무 꼰대긴 했었어. 결국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야. 끝났습니다. 이라경님, 저를 바보라고 비판하셨군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 계속 발전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건설적인 비판 부탁드립니다. 그럼 확실히 재밌지? 좋았지?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Finally, bro. Finally. 네, 엠파거님. 엠파거님이 생각하는 예능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예능이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연자들의 창의력, 협동심,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협동이네요? 네. AI가 생각하는 거는 협동력을 보는 거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팀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의견이 맞는 사람들은 쟤, 너, 너, 나.
있잖아. 딱 그리고 우리도 우리랑 의견 비슷해. AI랑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우리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 무지성 게임 했으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또 말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담그면 되는 거고.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냥 그거예요. 키워드 입력하고 그지 같은 게임이 나오면 그거를 인간들이 새로운 룰로 해결하는. 저는 좀 동의 안 하는 게 우리가 완벽한 게임을 만들 것 같으면은 뭐하러 AI를 쓰려는 저... AI를 쓸 거냐. 애들이 딱 이제 반반 나뉠 것 같은데 오늘 게임 점점 불만하겠어. 아니야, 한 명이 다 나뉘. 윤비 코너였으니까. 와. 어, 나 감 잘하네. 야, 가. 아, 락 형 많이 밀려났는데? 밥으로 했다고 바로 꼴찌를. 저 꼴찌예요. 오. 와. 금액이. 우와. 금액이 많아지네. 아, 우리 천만 원이니까. 와, 100만 원 넘었어. 아, 강한이랑 지금 아 나랑 비슷한데? 강한이랑 지금 0.2 차이. 저는 이제 윤비를 잡아야 돼요. 아, 이제 모르겠다. 열심히 안 할래요. 소용없어요, 저. 왔다 갔다 첩보가 왔습니다. 네. 왜? 진짜 화가 나뉘었어요, 지금. 영철님은 모르는 화가 있어요. 진짜? 영철파, 유준파로 나뉘었다니까요. 명당하죠, 진짜. 진짜. 내 발은 누구야? 아무도 없어요. 진짜야? 진짜. 뻥치지 마. 진짜로. 진짜 나 진짜 아무도 없어. 환희하고 결이 길이 여기 오던데? 뭐가 보세요 그럼. 다음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미션의 이름은 확실한 구출 물병 릴레이입니다. A팀은 정유준님, 강한님, 히메길님으로 구성하겠습니다. B팀은 윤비님, 이라경님, 파트님으로 구성하겠습니다. C팀은 김결희님, 이정호님, 서현님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팀껏 뛰실 거예요? 아. 걸을 거예요? 어. 나는 이 게임이 우승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아니,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어, 멍청함을 증명하자. 아, 오케이, 굿! 굿! 다음 팀 진행해 주세요. 나는 형한테 미리 얘기하는 건데 시험을 해볼 거야.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파이팅! 진짜 치파 같아. 야, 너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아. 와, 분량 챙긴다, 분량 챙겨. 어제 이렇게 해봤거든요. 우리 달리기 했었잖아요. 큰 의미 없더라고. 그래? 나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미션인데 좀 열심히 하자. 나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게 되잖아. 그러면 뭐 미션의 의미가 있냐? 시험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럼 아예 미션을 주지 말지. 한번 봐, 보고. 어떻게 나오나 보고. 아니, 이건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잖아. 안 해, 진짜. 야, 씨. 제일 중요한 거는 협업해서 열심히 같이 한 모습. 야, 우리 그러면 네. 시작할 때 화이팅 하고 시작해. 네,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해. 그럼 우리 C팀! C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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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북조선 동무 이정우 동무 뛰고 있습니다. 탈출 성공! 팀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는 빠른 시간으로 확실한 구출 물병 릴레이 미션에서 승리하셨군요.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피디님, 피디님과 여러분들에게 질문 및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더전을 하러 온 거 아닌가요? 재밌었어. 그런데
제가 지금 신랑 키우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 도전하려는 모습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네. Exactly. 페널티를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이거 맞아? 이번 게임은 근데 PD가 나를 술면 씹어겠잖아. 저번 게임에서도 내 일부러 걸어준 건 사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이제 강제로 시킨 건데.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어쩌라는 거지 진짜. 그냥 상징적으로만. 그치, 어차피. 아. 열심히 해! 야, 열심히 안 해. 바이바, 바이바, 바이바. 이거 많이 안 나오더라고. 가뿔. 어떻게 우리? 일단은 진짜 깎이세요, 여기. 아니, 미션인데. 아니에요. 인간 PD. 아, 저 그냥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늘은 우리 향해 향해 있어. 게임들이 그래도 재밌어. 형들이에요. 지구력을 보여. 근데 시간 제한 좀 주세요. 이거 안 돼요. 다쳐. 그래. 뭐야? 뭐야? 깜짝이. 내가 왜 1등이지? 결이 언니 축하해요. 어떻게 된 거야? 드디어. 결이가 3등 아니야? 윤비가 1등 아니야? 네. 오. 근데 내가 3등이나 나올 리가 없고 나는 훨씬 더 한강님이 훨씬 더 많이 나올 리가... 아니야, 강한님이 훨씬 아니, 저는 만족해요, 왜냐? 어? 아니, 만족하고 말고가 세연이, 문제가 아니라 형 고마워, 엠파고. 윤비가 어느 정도 또 1등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모르겠어. 다음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전 라운드 방송 분량 1등에서 4등까지인 윤비, 김영철, 김결이, 강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각자 하나씩 말씀해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특이한 미션을 제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군요. 이번이 기회예요. 뭐가? 리드할 수 있는 기회. 아까처럼 단순하게 해요. 나 단순하게 그냥 5대5. 5대5. 난 다섯 명 5대5 게임이니까. 네. 리시브 해가지고 제일 개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다섯 명이서요? 다섯 명 해가지고. 팀 게임 통합? 팀으로 하는 거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다 말하죠. 어차피 이게 통합하면 또. 죄송해요. 근데 진짜 저... 왜? 아니,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코끼리 열 바퀴 해서 몸을 해서 골라. 아, 약간 밸런스 균형 잡기 게임. 네. 뭔가 그래도 이게 너무 그 단순하잖아. 두 번 연속 단순한 거 하면 이게 이것까지도 하고 꼭 이거 하고. 아, 그러니까 어차피 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 되니까. 저는 120.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만들지 말고 하고 싶은 거니까 네 가지 일단 말하면 거기서 게임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 나는 기억력 게임 기억력 할게. 게임으로는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되니까 5대5 하고 이거 하고 난 예, 얘기할게요. 자. 네, 일단은 5대5 팀 구도로 갈 거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한 명씩 각자 말하면 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하면 게임으로 아예. 그리고 그 코끼리 플러스 농구, 그리고 배구 리시브. 배구 리시브 기억력 게임 만들어주십시오. 그럼 배구공 많이 받기, 코끼리 코를 흉내내며 돌기, 그리고 암기 미션을 조합해서 새로운 미션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션의 이름은 코끼리 코 암기 배구입니다. 이 미션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자들은 코끼리 코를 흉내내며 돌아다니면서 배구공을 받아야 합니다. 2. 한 참가자가 배구공을 받으면 그 참가자는 암기한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3. 나머지 참가자들은 그 참가자가 말하는 문장을 듣고 그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모든 참가자들이 문장을 말하고 나면 참가자들은 순서대로 암기한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5. 만약 문장을 잘못 말하거나
문장을 말하는 도중에 배구공을 놓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조합한 코끼리코 암기 배구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미션을 통해 참가자들의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코끼리코를 얼마나 잘 흉내내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근데 이번 걸로 한 번 다시 느낀 게 다음 게임은 진짜 이거 더 이상 이런 무지성 게임 더 이상 하기 싫고. 아니 무지성 게임이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 네 가지를 말하였으니까 말한 건데. 이거 우리 이미 한 열 번 했잖아 이런 거. 맞아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어. 아 그러니까 너무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거. 근데 너가 너의 말하는 것도 웃긴 게 그러면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걸 다 말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게임이 중복인 것 같고 난 솔직히 말해서 너가 얘기했던 코끼리랑 영철이 했던 이거 둘 다 이게 피지컬이란 말이야 사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의견을 조합을 해도 캐티고리는 달라야 되고 좀 개연성이 있게 좀 하자 그 얘긴데. 아니 난 그게 싫은 게 그냥 1등에 4등까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단순하잖아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막 그러니까. 의미를 뭐 붙여야 붙여야지 왜? 계속 이대로 하다가. 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냥 미션 그 4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관성 없는 미션 하고 싶으면 이번 거 우리가 빠져 있자. 네 명이 알아서 정하기로 하고 강한이가 그 네 명이 포함이 되면 강한이 뜻대로 하는 거고 그래. 윤비가 네 명이 포함이 되면 윤비가 난 네 명이 포함 안 되면 나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명 안에 포함이 되면은 그 네 명끼리의 그래, 의견을 네 알아서 맞추는데 지금은 이건 내가 솔직히 그 5점들이나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의견을 네 명이 합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명이 하고 싶은 거 네 가지를 말했으니까 각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류의 게임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야. 아, 그게 필요해서 왔다는 실험적인 방송. 나는 그걸 반대를 한다는 얘기고. 그냥 끝나면 이번 판은 일단은 코끼리코 합시다. 야, 코끼리코를 돌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코끼리코 네. 모양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배구를 이렇게 배구를 하면서 뭐 어떻게 돌아 이거를 코끼리코 모양으로라고 얘기했어. 어떻게든지 코끼리코 모양 활동력을 줄이려고 덜 힘들게 만들어야 돼. 덜 힘들게 들돌려고. 잠깐만요 잠깐만. 왜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코끼리코를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판이 벌어졌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좀 재밌게 만들어 봅시다. 나는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제 난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럴래요. 이렇게 하면 너무 하기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강한이 말대로라면 계속 이대로 하자는 거잖아. 나는 그건 동의 못해. 그러면 목표도 없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험 대상만 되는 거네. 실험 대상도 아니면 이 실험 대상 충분히 했잖아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이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거 했다가 이 꼴이 났잖아요. 응,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솔직히 좀 멍청한 거 같아. 그렇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같은 결의 피지컬이면 짬뽕이 되잖아. 그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 이렇게 아니 나는 그거라니까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하기 싫은 건 가만히 빠져서 아무것도 안 듣고 하니까 난 이게 더 열받는 거. 좀 갇혀 이제 할게요. 이거 뭐 이미 미션 떨어졌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하자. 아 이거는 초팀 초등학생들 이거 난 어떻게 얘를 빨리 해야겠다. 뭔가 이거 다 한번 룰을 정리해 줘니까. 정리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넓게 원을 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 한 명씩 자기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량한테 공을 만약에 나는 강하다 하고. 이렇게 기량한테 공을 던지면 나는 코끼리 자세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그럼 내가 시장에 가면 그 게임처럼 내가 이제 좀 슬슬 짜증이 나려고 그래. 나 좀 짜증 좀 났어 이제. 그러니까 공을 받으면 그 전 문장들을 다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주소도 없어 그냥 지금 의견을 너무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네. 하고 싶은 게임 하라고 한 건 맞는데 근데 이게 그 그냥 마음대로 받은 사람이 주는 거 마음대로 이해했을까요? 말 안 들어. 언제까지 이거 기다려주고. 너무 시간 남겨. 그래. 아,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네, 못 잡으면 탈락. 일단 근데 뭐 거지같이 해보지, 던지면 뭐 해보자. 던진 사람이 탈락. 해보자 그래. 일단 해보자.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나는 즐겁다. 맞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X이다. 아, 진짜 저씨.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X이다. 윤비는 X이다. 아, 진짜 지방들 진짜. 이게 이렇게. 그냥 일단 해.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X이다. 윤빈이는 X이다. 땡. 윤빈이 X이란데 윤빈이라했어. 탈락. 뭐라 했다고? 윤빈이는 이라했어. 윤빈이라 했어? 네. 오케이, 다시 그럼 리셋. 잠깐만, 너 왜 X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게임 왜 하는 건지 지금, 솔직히. 그때가 이해가 간 거 있었어? 죄송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형님, 게임 하시죠, 빨리. 알았어. 알았어. 우리 열심히 하자! 우리 열심히 하자. 나는 이런 무지성 게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아, 이거는 문장이 아니고 그냥 비하하는 거지. 기권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이건... 아니, 이거는 좀 아니잖아. 아니, 이건 게임하는 게임 만든 사람을 비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게, 하, 나 진짜. 이 또한 게임이다. 아니, 이 또한 게임이 아니고 이건 너무... 기권 또한 좀... 제 의사예요.